블루스크린 앞에서 내 배우들한테 가짜 연기를 하게 하고 싶지 않다. 그 최대치까지 가보자. 보는 관객들이 진짜 거기 있었던 일을 체험하는 느낌이 드는 방식은 어떨까? 우선 분량도를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하고자 했던 가장 큰 목표였었고요. 총 디자인하는 관련 과정이 3개월 정도. 시공을 시작해서 거의 6개월 정도 보자고 텐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대규모로 진짜 선을 3분의 2 정도를 쳤으니까 진짜 불안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세트가 너무나 완벽해 있다 보니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? 최고인 것 같아요, 우리 미술팀이. 대박이라고 그래서 더 뭐. 나는 좀 자랑스러웠었어, 뿌듯했었어. 지옥계단의 경우는 좁은 섬 안에 많은 인구가 수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직적인 구조의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지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조선인 소년 광부들이 기어 들어가서 산을 채취하는 개미소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실제로 세트가 기어 다녀야 될 정도로 되게 좁았어요. 조선은 이렇게 커다란 세트를 지옥으로 경험을 만들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관객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면 그냥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고 있어요. 솔직히 말해서는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클라이막스도 탈출 장면은 총 38차 찍었어요. 20몇 년 되는 영화 인생 전체에서 가장 역대급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흔히 말하는 뭐 총 쏘고 싸우고 칼싸움하고 이런 액션보다 더 중요시했던 거는 연인들을 탈출시킬 때 여러 가지 정말 몸동작들이 많이 나와요. 역사의 아픔도 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 자체도 되게 아팠으면 했어요. 모든 감정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10년 안에 못 만들 것 같아요. 한 번 현장 나갈 때 무슨 이렇게 전쟁터 나오는 것 같았어요. 이랑 전에 그때 공연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. 연출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관객들에게 비춰질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최고 위치가 되려면 그 분야에 진짜 미쳐야 되는구나. 와, 괜히 최고가 아니구나. 어마어마하게 지독하고 어마어마하게 집중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감독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영화들과 완전히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를 본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강렬한 영화적 체험이 되긴 할 것 같아요.